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이영표 선수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도 축구는 잘 모르지만 이영표 선수는 아주 반듯하고 성실한 이미지가 참 호감이 가던데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이 책, 생각이 내가 된다를 읽고 나서 저는 야, 이분이 진짜 진국이구나 하고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연인이자 하나님의 아들 이영표 선수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비뽑기. 네덜란드를 떠나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뛸 때 나는 일린교회에 다녔는데 교회에 다닌 지 1, 2년 지났을 무렵 담임 목사님의 생신 소식을 아는 집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고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곧 목사님의 생신이라는데 우리가 알았으니 선물을 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어떤 선물이 좋을까? 둘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 넥타이, 구두, 서류 가방, 와이셔츠 등 다양한 선물 목록이 나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양복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순간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양복은 좀 비싼데? 선물을 정하기 어려웠던 우리는 재미 반, 진심 반으로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비뽑기로 목사님의 선물을 결정하기로 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 맞춤 양복이라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생각에 아내와 나는 웃으며 설마 양복이 나오진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하나님, 저희는 목사님이 뭐가 필요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 가장 필요한 것을 뽑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 작은 주머니에 8개의 선물 목록을 각각 적은 쪽지들을 넣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마 정말 양복이 나오진 않겠지? 라고 말하며 내가 먼저 한 장을 뽑았다. 종이를 펼쳐보니 양복. 나는 조금 놀랐지만 에이 이건 아니야 라며 아내에게 다시 뽑으라고 했다. 아내도 웃으며 그래 내가 다시 뽑을게 하며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고 아주 오랫동안 쪽지들을 신중하게 휘저은 다음 다시 한 장을 뽑았다. 양복. 재미반 진심반으로 시작한 우리의 제비뽑기가 더 이상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그 주에 나는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런던 시내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다. 식사 후 양복점에 들러 목사님께 양복을 선물해 드렸다. 처음엔 사양하시던 목사님도 우리가 양복을 선물하게 된 사연을 들으시고는 기꺼이 받아주셨다. 10년 전에 산 겨울 양복 한 벌이 전부여서 겨울에는 괜찮았지만 여름에는 입을 수가 없어 와이셔츠만 입고 말씀을 전하거나 꼭 양복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면 당황스러웠다고 하셨다. 목사님은 우리가 양복점으로 모시고 들어간 순간 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하셨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8개의 쪽지들 중에서 2회 연속 양복이 적힌 쪽지를 뽑을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정확히 1.56%다. 100개의 공 중에서 한두 개밖에 없는 검정색 공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을까? 여섯 번의 만남.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끝난 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캐나다 밴쿠버로 향했다. 도착한 첫날 UBC 캠퍼스 안에 있는 동네의 작은 광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우연히 내 옆을 지나가던 한국 청년이 다가와 사인을 요청했다.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년은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을 왔고 UBC 대학 철학과를 다니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가볍게 시작된 이야기는 곧 철학이라는 주제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한 대화로 연결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론 자체를 부정했고 나는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고 맞섰다. 이야기를 나눈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당시 나는 그 동네에 3년째 살고 있었고 그는 10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작은 동네에서 우리가 겹치게 살고 있었던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마주쳤다. 만약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몇 번을 더 우연히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겠어? 나의 이 질문에 청년은 잠깐 고민한 후 세 번이라고 답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했다.
그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 헤어졌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우리는 동네에서 정확하게 6번 마주쳤다. 심지어 밤늦게 아내가 갑자기 운전 연습을 하겠다고 해서 밖에 나갔다가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청년이 건널목을 건너면서 우리 앞을 지나갔다. 나는 창문을 열어 그를 부른 후 말했다. 네 번째다. 청년은 가던 길을 멈춘 채 우리를 멍하니 지켜봤다. 6번째 청년을 만날 때는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나에게 그가 먼저 다가와 말했다. 지금 제가 이곳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형님이 여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다음 주부터 1:1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할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영표 선수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참 순수하죠? 다음 이야기는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유명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큰 꿈이 있었다. 그 꿈만 이룬다면 나의 삶은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을 보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어 경기장을 누비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늘 기뻤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과 환경도 내게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 나는 유년 시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축구만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축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마침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었다. 유럽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었고 실제로 유럽에서 선수로 뛰었다.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그리고 독일 리그를 대표하는 팀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축구를 할 수 있었고 나름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의미에서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이룬 사람이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는 것 자체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했고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고 유럽에 진출해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서 또 다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그 부담감은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무언가를 이루어낼 때마다 잠시 숨쉴 틈도 없이 언제나 더 큰 도전이 내 앞에 놓여졌다. 처음 축구선수가 되었을 때는 그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것 자체가 좋았고 만족스러웠지만 국가대표가 되고 나자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있는 대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경기에 나서기만 하면 좋겠다는 바람대로 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경기에 출전하더라도 잘 하지 못하면 오히려 출전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비난을 들어야 했다. 또 경기에서 잘하더라도 이기지 못하면, 이기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나 자신과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것은 축구선수가 되어 행복해지고 싶다는 어릴 적 기대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 나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높아져 갔지만 정작 나 자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고 메말라가는 느낌이었다. 어렸을 땐 그저 축구가 좋았고 축구를 하는 이유는 즐겁게 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프로가 되고 나서 축구를 하는 목적이 즐기는 것에서 이기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변질되자 나는 더 이상 축구를 즐길 수가 없었다. 축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내가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내 능력밖에 일이었다. 축구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다니 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축구는 나의 전부였고 나는 축구를 통해서 행복감을 맛보며 살아왔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자 축구는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하는 기쁨이라면 진정한 기쁨일 수 없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기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 결국 축구선수가 되면, 그래서 꿈을 이루면 분명 행복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나의 생각은 착각이었다. 물론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그 무언가를 갖거나 이루면 성취감과 함께 약간의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 성취감과 기쁨이 지극히 일시적이며 결코 길지 않다는 데 있다. 은퇴 이후 나는 또한번 세상에서 꿈을 이룬 것이 결국 영원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거나 꿈을 포기하라고 말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나 원하는 목표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달려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될 때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삶에서 최고의 목표를 정하거나 그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나가기에 앞서 왜그 목표여야 하는가, 그 목표의 끝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단순히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은 하고 싶거나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이유는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좋았던 일이 싫어지거나 하고 싶었던 일도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심지어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조차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좌절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은 곧장 또 다른 도전 앞에 서게 된다. 그러고는 성공 뒤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더 높은 도전들 앞에서 결국은 지치거나 쓰러지기 마련이다. 성공이라는 멈출 수 없는 경쟁의 레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행복해질 것이라는 순수한 바람은 사라지고 목적과 결과만 남는 무의미한 도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들로부터 성공적인 삶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일구어 놓은 업적에서 지속적인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2001년 봄, 당시 나는 국가대표였고 이미 축구계에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소위 잘 나가는 축구선수였다. 오히려 내가 왜 지금도 충분히 좋은 상황에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자신의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점점 많은 연봉과 명성을 쌓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에서 성공이 삶의 기준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만다. 남들과의 비교가 시작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진다. 남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느라 지금 현재 나에 대한 감사는 생각도 못하게 된다. 감사가 만족을 불러일으키고, 만족은 기쁨이 되며, 기쁨이 곧 행복인데도 말이다. 인생의 행복이 감사를 느끼는 데서 온다면, 감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기준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변함없는 감사여야만 완전한 감사가 된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왜 사는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학교에 가고, 출근하고, 공부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친구를 만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왜 살고 있으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30대 초반까지 내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다. 어느 날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책을 읽던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삶을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이 글을 읽고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삶은 정말 삶인가? 아니면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숨 쉬고 사람들을 만나고 음식을 먹고 즐겁게 웃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진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반드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우리는 오늘 하루만큼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절망이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적이고 풍요롭고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더라도 하루하루 쉼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삶의 최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한다. 죽음 끝에서 영원한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더 정직하게 살게 된다. 더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이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즉 성별, 국적, 부모, 키, 생김새, 이름, 혈액형 등은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다.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채 이 땅에 태어났다.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만약 자신의 생명이 자기 것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누구도 자신이 살고 싶은 만큼 살지 못한다.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닌 까닭이다.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며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더 많이 나누라입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질문과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내 마음을 괴롭혔다. 그 중에서도 부와 가난에 관해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하는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내 눈에 비친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풍족한 나라에서 태어나 비만으로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기아로 고통받는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을까? 나는 이 질문을 여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분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던지곤 했다. 하지만 긴 시간 내 마음속에 뭉쳐있는 의문을 해결해주는 시원스런 대답은 듣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을 읽다가 한 글귀를 발견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과 기근은 사라질 것이다. 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난 후 이 세상이 불공평해진 이유는 바로 나누지 않는 나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루에 100원조차 나눌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공평을 따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얼마나 이중적인가. 또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의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도 알려주셨다. 그전까지 내가 생각한 공평이란 배고픈 아이 3명 앞에 놓인 3개의 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빵 3개를 3명의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만큼 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 하나님은 3개의 빵을 한 아이에게 모두 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나누어라.
나눔, 바로 이것이 세상의 공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신 이유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나눔을 통해 서로를 사랑할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나눔은 마치 축구에서 패스와 같다. 축구 경기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패스를 하지 않으면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축구에 빠진 이유는 축구의 기본인 패스가 아니라 드리블 때문이었다. 공의 움직임과 나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속이는 기쁨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때 나는 동료들이 공을 기다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개인적인 욕심에 빠져 공을 오래 소유할수록 동료들은 지쳐갔다. 시간이 지나고 축구를 점점 더 알아갈수록 축구를 하는 기쁨은 혼자 즐기는 드리블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패스, 곧 나눔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훈련장에서 선수들끼리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은 Keep the ball이다. 공을 소유하라. 언뜻 들으면 공을 혼자 가지고 있으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축구에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혼자 공을 소유하라가 아니라 빨리 패스해서 우리가 공을 소유하자이다. 패스하는 것, 즉 공을 다른 선수와 함께 나누는 것이 상대팀 선수로부터 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축구는 22명의 선수들이 공 하나를 가지고 90분 동안 플레이하는 경기다. 하지만 22명의 경기들이 한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은 불과 2분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90분이라는 축구 경기에서 고작 2분 30초밖에 공을 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고, 공을 가진 선수에게 TV 카메라와 수만 명 관중들의 시선이 쏠리고, 모든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온 공을 오래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축구를 즐길 줄 아는 최고의 선수일수록 소유, 곧 드리블은 패스 줄 곳이 없다고 판단될 때 쓰는 마지막 선택 카드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누면 내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나누고 싶어도 정말 나눌 것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나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 먼저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나눌게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세상의 법칙만 생각한다면 나누면 줄어든다는 말이 맞다. 실제로도 세상 사람들은 나누는 것보다 더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세상의 법칙, 수학 공식은 나누면 적어지거나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먼저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꾸로 채우기 시작하신다. 채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나눔이다. 소유에 집착하느라 드리블만 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패스가 곧 소유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드리블보다 패스가 더 즐겁고 행복한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내 소유의 공을 빠르게 패스할 때 팀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결국 골로 이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많이 나눌 때 결국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축구를 잘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패스하라, 빨리 패스하라, 더 빨리 패스하라. 우리의 삶도 잘 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누라, 많이 나누라, 더 많이 나누라. 내 사명은 뭘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찾고 감당하며 살아가고 싶어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다.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릴 적 꿈꾸던 대로 축구선수가 되었고 국가대표가 되었으며 유럽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둔 모든 선수가 바라는 것처럼 모두에게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은퇴식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했다. 하지만 해방감과 함께 인생을 즐기며 살것 같았던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롭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선수 시절에는 매일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잠시라도 스케줄에서 벗어나면 해방감을 느끼곤 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난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운동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축구만 바라보며 달리고 언제나 긴장과 경쟁심으로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내 삶이 한순간 정지된 느낌마저 들었다. 그것은 정말 낯설고 낯선 것이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내 인생에서 마주한 가장 낯선 상황이었다. 37살에 은퇴를 했으니 내게는 얼마든지 제2의 도전을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견뎌내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쉽게 말해, 축구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았다. 축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부터 10년간 노력하면 10년 후 나는 다른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성공이 아니라 성공 후 또다시 밀려올 허탈감과 상실감이었다. 축구가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한번 속아본 나는 또다시 세상의 성공에 속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은퇴 후 공허한 마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마치 인생의 방향을 상실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축구와 세상이 나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말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잃어버린 내 삶의 방향을 주님에게서 찾기로 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었다. 이후 나는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찾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특별한 장소에서 나만 할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나 직책이 아니었다. 내 사명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에 있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이루는 장소, 나의 역할과 직책이 있는 곳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너의 사명은 누군가의 아들로서, 세 딸의 아빠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친구와 이웃으로, 또 축구선수 이영표로서, 그리스도인 이영표로 오늘 허락된 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바로 그것이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사명이다.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작은 일들이 모두 사명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사명이란 특별한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바로 나의 삶이었다. 반복되는 지극히 평범한 나의 삶. 이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사적 사명을 요구하고 계셨다. 그때 비로소 나는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하고 유럽에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국가대표로서 많은 경기를 뛰고 환호를 받는 것과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청소를 하고 이불을 개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일상보다 더 귀하거나 중요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명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거창하거나 위대해 보이는 일이 아니었고, 특히 어려워서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의 전유물도 아니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저도 이런 사명감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좋은 책들을 열심히 찾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탄탄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영표 선수를 비롯한 많은 축구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전도하신 박애녹 목사님의 간증집 하나님 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애녹 목사님도 10년간이나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당과 같은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님이 되신 또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이처럼 우리의 삶 깊숙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귀신들이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 책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수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세요.